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말씀이 둘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생명에 이를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각 절절마다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할 것도 없고 그 말씀 하나하나 봉독하시면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20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죄 중에 자식을 우상인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죄가 어떤 죄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죄요.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이 몰렉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지만 특별히 몰렉을 지명하여서 말할 만큼 이 몰렉이 가증한 우상의 제사입니다. 소머리를 하고 있어요. 이 몰렉은 머리는 소인데 몸은 사람 몸을 하고 있는 형상의 우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섬기는 종교 행위가 아이를 지정해서 놓고 그 지정한 아이를 몰렉의 손에다 올려놓는데 이 몰렉의 손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아이가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는 불타는 화덕이 있어요. 산 아이를 몰렉의 손 위에 놓으면 손에서부터 불러 떨어져서 아이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인신공양의 제물의식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이 성소를 더럽히고 성호를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거룩한 자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줄 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몰렉에게 주어서 그 몰렉에 의해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짐으로 그 아이가 불태워져서 죽게 되어지는 것은 자식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번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몰렉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흉내내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것은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모든 만민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지는 것이지만 이 몰렉에게 드려지는 것은 자기의 자녀를 드려짐으로 인해서 번성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녀가 죽어지게 되어지는 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그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아니고 죽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진 것은 구원을 이루신 거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하지만 아이를 그렇게 몰렉에게 드리면 아이는 살아날 수가 없고 그대로 죽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구원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거류민일지라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취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땅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식을 몰래에게 준 사람은 이 성소를 더럽히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에게 더럽힌 일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자식도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낳아서 키워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것처럼 믿음의 자식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로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일으켜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세상 우상에게, 세상의 영에게 주어진 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게 되어지고 구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을 가정에서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욕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죄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주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던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는 절대로 자식을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에 내어주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스스로 나아가서 그와 같은 길을 간다면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우상에게 내어준 바가 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주는 이와 같은 일이 있죠. 어떤 것이 그런 예가 될 수 있을까요? 믿는 가정에서 아이를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속하게끔 세상에서 더럽혀지게끔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 이것이 우상에게 제물로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식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래에게 준 것을 방관하는 죄,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지방 사람들이 그 일을 못 본 채 하고 그 자식을 그렇게 주어서 몰렉에게 음란히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할 때 백성 중에서 그 사람이 끊어지는 것은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지 않으면 모두가 다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기 전에 그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누룩을 다 제거해 버리도록 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렇다면 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을 시켜 놓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상을 섬긴다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한 몸이 있는데 그 몸 안에서 한 지체가 그 몸을 더럽히게 하는 거룩하지 않은 일을 행함으로써 온 몸을 더럽히고 온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럽히는 하나를 제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을 하신 것이 있죠. 어떤 말을 하셨죠? 만약에 우리 지체 중에서 눈이 범죄를 하면 눈을 제거하고 손이 범죄를 하면 손을 제거하고, 실제로 손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은 더럽힘을 제거하라,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눈이 범죄했을 때 눈을 뽑아서라도 네 육체는 상할지라도 네 영혼만큼은 구원을 얻게 하라 라는 말은 중요한 것이 그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몰래에게 제사를 하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는 것은 악을 제거함으로써 그 지방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내 가정에서 한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악을 행하면 그 한 사람을 제거해서 악을 제거하고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게 하는 것을 주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범죄했을 때 손을 잘라낸다거나 이와 같은 형벌을 하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방 사람들이 자식을 몰래게 준 것을 방관하는 죄에 대해서는 무엇에 책망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것을 방관하는 죄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관을 한 사람이나 몰래게 인신 공양을 한 사람이나 모두가 죽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관한 사람과 몰렉을 섬기는 자 이 모두를 다 하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보고도 방관을 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을 파수꾼을 세우시고 만약에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말해서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면 그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파수꾼도 죄사함을 받지만 그러나 잘못한 자에게 가서 그 잘못을 깨우치도록 말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그것을 깨우치지 않은 사람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씀하시죠. 이 말은 우리는 같은 한 백성, 같은 한 민족, 같은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거룩한 몸에서 한 지체도 떨어지지 않게끔 해라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그것을 반드시 가서 말을 해서 그 사람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을 방관하면 그 죄를 따라서 함께 죄를 지은 자까지 다 같은 죄로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진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과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잘 알아야겠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라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살려달라는 것도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그 죄에서부터 그가 건짐을 받도록 가서 그를 거기서부터 건져내도록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32절처럼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면 그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자나 그것을 옳다고 행한 자나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없다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기에 내 이웃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한 이리 보아하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은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을 29절로부터 31절까지 나열을 해놨죠. 근데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에 가득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행하는 자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위해서 하는 자인가, 그걸 먼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면 교만한 자가 되어지고 자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를 생각하다 보면 부모도 거역하는 자가 되어지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을 아는 자,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자가 되어야지만 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20장 27절에도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은 어떤 자를 의미합니까? 다른 영을 자기 안에 받아들인 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자인데 접신, 다른 신을 자기 몸에 불러들여서 그 신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박수무당, 접신한 자 모두가 다 똑같은 걸 의미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 될 것에 가증하고 더러운 영을 불러들여서 그 영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힌 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몸을 더럽힌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몸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걸 더럽힐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다른 영이 들어오는 것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내 집에 다른 영이 지배하게끔 해서도 안 되고 내 교회에 다른 영이 들어오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곧 음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음란을 버리라는 것은 몇 가지를 말할 수 있죠. 첫째는 육을 갖다가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내 안에 다른 것이 나를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에게 절대로 나를 용납하지 말라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음란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접신한 자 박수무당은 악한 영과 하나가 된 자로서 그 악한 영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을 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있으면 입으로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19절로부터는 이거를 가나안 칠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살인하게 하는 영, 간음하게 하는 영, 음란하게 하는 영, 악한 생각을 주는 영, 도둑질하고 거짓말 이게 다 바로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을 더럽혀서 주장하면서 이것이 내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 이런 것이 바로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더럽히는 건 내 안에 더러운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손은 잘 닦고 더러운 것은 그냥 깨끗하게 해먹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를 더럽히는 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인 겁니다. 내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내가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함부로 굴린다는 것은 썩어질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더러운 영에게 의해서 더럽히지 않게끔 온전히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육체적으로 부딪혀서 싸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 사람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영혼을 더럽히는 것과 잠깐의 다툼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럽힌다는 건 뭐예요?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줘서 그 사람으로 악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 이게 더럽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떠한 악을 내가 말을 해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같이 그래 하면서 그걸 따라가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죄를 따라가게 하는 거. 그래서 몰래에게 제사한 것을 죽이고 그것을 제해버리라고 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방 사람이 그걸 죽이라는 것은 그 지방 사람이 다 몰래에게 제사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방 사람이 몰래에게 절한 거를 용납하고 자기도 그 짓을 한다면 인플루언스를 받은 거잖아요. 똑같이 더럽힘을 받아서 똑같이 더럽힌 짓을 한 거기 때문에 더럽히게 한 자나 따라 한 자나 모두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마음의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녀로 표현했죠. 창녀로 표현한 건 남편이 있는 아내 또는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께 시집갈 처녀를 의미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처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그런데 그들이 아스로와 행음하고 바벨론에게 행음하고 애굽과 행음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헐떡헐떡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애굽의 부귀영화, 아수르의 부귀영화, 그들의 군사 정책 그런 세상 것들을 갖다가
자기네들에게 접목시킨 죄를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나를 구원하실 리가 누구라고 섬기고 있느냐를 질문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리, 내가 지금 육체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리가 누구이신지, 만약에 육체가 연약해서 질병이 있다면 이 질병을 치유하실 리가 누구이신지,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내 마음에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바로 창녀요 음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죠. 내가 주님과 합하여서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 영을 더럽히는 거가 되어지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죄를 짓는 거는 다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육체로 짓는 죄예요. 그런데 이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죄를 짓는 거,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어지고 세상의 어떤 육적인 것들을 생각을 갖다가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약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하는 마음가짐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예 모든 것을 예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내가 추구하고 찾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구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부터 21절을 봉독하시겠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거룩한 자가 되어진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세상과 짝하는 이러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이 일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나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러한 죄를 짓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 되어진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만든다면 몰래에게 자식을 내어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이유는 내 안에 바로 그 은혜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을 더럽히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을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성령을 욕되게 만들어버리고 내 안에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등등 이러한 육적인 거로 가득 차서 우상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면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면 이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심령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 번쩍 나시죠? 대강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구절에 말아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한 자를 왜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바로 나의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죠. 나의 육체의 생명의 근원을 저주한 죄에 속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오계명,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육체의 생명을 주신 이가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내 육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오계명을 어긴 자요. 그것은 곧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한 것과 똑같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 부모를 저주한 것은 하나님을 저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입술로는 여호와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고 하신 이유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그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가 헌금을 바치면서 내 부모에게는 인색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행위가 교회에는 그럴싸하게 자기 이름 높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헛되이 경배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해도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걸 또 육체로 부모를 열심히 공경하는 그거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구원에 이른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내게 생명을 주신 내 부모가 그래서 귀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나에게 잘못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를 육체로 이 땅에 낳아주셨잖아요. 나를 이 땅에 육체로 낳아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 믿고 영생에 이를 수는 없잖아요. 나를 육체로 이 땅에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에게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래서 내게 생명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육체의 정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도 섬기는 영적인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의 기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 육체 생명을 준 부모에게 잘하는 그러한 자, 그런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저주한 자는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게 되지만 부모에게 잘 행한 자는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게 잘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 이것은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알겠습니까? 민수기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인 거예요. 그 명령을 파괴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파괴한 죄이기 때문에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행하는 자가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내고 해도 그 마음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행위는 그럴싸해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선 끊어진 자가 되어져요. 이 말은 곧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에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사랑이 그 다음에 10절로부터는 어떤 걸 의미해요?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부모를 얘기한 다음에 나오죠. 10절에는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그 사람은 죽어요. 음란한 행위로 자기 몸을 더럽힌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다른 우상이 들어와서 더럽혀져서 끊어지는 걸 말했다면 지금 이 10절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11절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아내는 아버지 아내, 아내가 돼서 내 엄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재혼해서 stepmother, 계모도 될 수 있죠. 어쨌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 하체를 범한 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에 며느리와 동침한 것도 역시 똑같이 가증한 죄가 돼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 며느리는 내 아들의 아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3절 동성과 동침한 죄. 여자와 동침하듯이 남자가 남자와 동침한 것. 또 남자와 동침하듯이 여자가 여자와 동침한 이런 것들은 가증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의 질서를 깨트리는 죄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세우게 된 관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계획을 더럽히고 가증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14절에는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죄. 그 염소를 잡을 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고 하죠. 바로 이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아내를 장모와 함께 데리고 살 수 있겠느냐. 염소의 젖이 염소 어미에게서부터 나왔는데 새끼를 갖다가 어미 젖에다가 삶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15절에서 16절 남자나 여자가 짐승과 교합을 하면 그 남자 여자도 죽이고 짐승도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죄 지금 짓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17절에 일곱 번째로 자기의 자매, 그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그 피를 더럽힌 죄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 19절 이모나 고모의 하체, 살부치의 하체를 범한 죄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끝쳐지죠. 열 번째로는 20절 말씀 숙모와 동침하여 숙부의 하체를 범한 죄도 그 죄를 담당하게 되고 그들은 자식이 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저주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21절 말씀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바로 형제의 하체를 범한 게 되어져요. 여기서 볼 때는 바로 이 아내라는 여자가 담당하는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산 것을 형제의 하체를 범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를 취할 때 그 여자는 남자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은 한 남편의 아내요. 한 질서 속에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주신 이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 절대로 다른 우상과 연합해서 짝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아내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다른 신과 짝해버리면 간음한 게 되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음행한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정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고는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합하여 한몸을 이루도록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죠. 남자가 옛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비밀이라고 에베소 5장 31절에서 32절에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으면 하나님과도 하나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사람들의 빗대어서 다 말을 해놓은 거고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다 죄로 여기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과도 짝하거나 사귀는 것은 생명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한다면 에베소 2장의 1절로부터 말한 것 우리가 원래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던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여서 여전히 내 안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더럽힌 것이 되어지고 그것을 가치 없는 거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에 들어선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행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이 되어지셨죠. 십자가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의 계명을 가진 자로서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랬죠. 이 모든 일을 행할 때는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갖고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유업을 얻은 자가 끝까지 이 유업을 완전히 얻을 때까지 유업이 내게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 땅이 유업으로 내게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유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온전히 잘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한 겁니다. 육체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유지되게 기업을 유지하는 거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가 25절부터 26절에 하신 말씀. 택함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분별하여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하고 새의 정하고 부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레위기에 말씀하셨죠. 정한 것은 이거는 먹어라 저거는 먹지 마라 이건 부정하다 저것은 정하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죠. 내가 무엇을 먹어야 몸이 정결합니까? 무엇을 먹으면 몸이 더럽혀집니까? 정한 음식은 예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준 말씀만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셨죠. 그거 외에 다른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먹고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려고 구별하였으니까 거룩한 것만 먹고 거룩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거룩함이 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덕, 바로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선포되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보고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의 백성이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것을 또한 소원으로 갖고 잘 유지를 해야 되죠. 이걸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오직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어져 있고 그분만을 섬기는 마음이요. 내가 어떤 빌미도 주지 않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진 사람. 영뿐만이 아니라 내 안의 생각과 마음도 그 마음에서 오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도 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되어진 자가 되어지고 주님에게 다 맡겨진 자가 되어져서 그 거룩함 안에 거하는 세상과 짝하지 않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러한 자가 되어지는 거. 레위기 20장은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규례와 계명을 주신 모든 것이 다 그 사랑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사망에 이르는 죄와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준 규례와 법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의 것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세상의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것도 세상과 타협해도 안 되고 세상과 짝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영을 우리 안에 불러들여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안에서 지체와 지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온전히 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아버지 낱낱이 우리를 살피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